마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여러분들과 바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우리 모든 우리 PPO 관계자분들과 모든 우리 또 멋진 무대를 연출해주시는 모든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래야 박수를 더 크게 보내줘야 이 찬원이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뭐 사인만 하고 받으면 바로 소개할 텐데요. 정말 이렇게 멋진 PPO가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네 쇼핑의 명소가 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 질러! 이찬원 씨 무대 출발합니다!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참 이렇게 아울렛에서 아울렛 매장에서 이렇게 큰 대규모의 행사가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대규모의 행사, 대규모의 뮤직 페스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앞서 무대 우리 임창정 선배님 그리고 박상기 선배님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이 무대 마지막까지 즐길 준비 되신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와 함성! 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번째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꽤 신나고 발랄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댈 만나러 갑니다 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같이 박수! 제가 아까 이곳 이제 PPO 특설 무대를 향하는 길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 오늘 그 입장권이 조기에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뒤쪽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앉아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을 함께 해주셨는데 이곳 PPO TPO 뮤직페스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려고 합니다.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행사 공연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박수와 함성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가끔 노래를 부르다가 저희가 이렇게 목이 탈 때가 있는데 물 마실 시간을 배려를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뮤직페스타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이 노래 들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꽤나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 노래 중에 시절 인연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 시절 인연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꽤 이르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해 주시면서 끝까지 무대 즐겨주시고 음악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1회 PPO 대축제 뮤직페스타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남은 곡이 얼마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재밌게 즐겁게 흥겹게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PPO 여러분들, 오늘 여기 PPO 여러분들 평택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평택에서 오신 분들. 자,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평택 시에서도 또 많이 들어오시는데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여가생활, 그리고 쇼핑, 패션, 뷰티, 그리고 또 다양한 일상, 라이프스타일까지 여러분들 이곳 PPO에서 모두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PPO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과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푸드 라든지 뭐 다양한 또 일상생활과 접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댁에서 가까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놀러차 한번 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정말로 한번 평택에 놀러를 한번 와보고요. 정말로 PPO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조용히 한번 왔다가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자, PPO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곡은요, 제 노래는 아니고 제가 부른 이 곡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려고 합니다. 유진아 씨의 미운사내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즐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가운데 만약에 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뵙고 또 그때 저를 만나시는 분이 있으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반갑게 여러분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피오의 축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 살짝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물 마실 때 그때가 아주 예술이죠, 아주. 그렇죠?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죠? 방송을 왜 그렇게 또 못나게 나오는지 참 억울해서 너무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는데 정말 사실 대가족이랑 등가족이랑 만나기 일부 직전인데 방송에는 또 그렇게 통통하게 부하게 나요. 참 너무너무 억울한데 여기 가까이서 봐주신 여러분들이라도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피피오댕 축제 뮤직페스타 이제 저는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찬원이 이곳 평택 PPO까지 왔는데 이 뮤직페스타에서 이 곡을 안 부르고 가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좀 섭섭하고 서운할 것 같아요. 어떤 곡입니까? 어떤 곡이요? 진또배기 맞습니까? 제1회 PPO댕 축제 뮤직페스타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평택 시민 여러분 그리고 PPO를 받고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